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24장입니다. 찬송가 224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사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아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와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29장에서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일곱 가지 멸망 신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신탁이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신탁으로 이제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애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굽을 많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압제에 있기도 했고 뭐 애굽의 종살이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애굽이 한 10년 정도, 18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섯 번째 신탁은 애굽의 멸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로왕의 몰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와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이거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대비되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자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별명이 바로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죽거나 멸망했을 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아 슬프다 이러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로왕이 애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바로왕에 대한 애가를 미리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럽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바로왕인데 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스핑크스가 있죠. 스핑크스가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뭐예요? 몸은 사자예요. 그걸 만들었죠. 그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바로왕이 만들라고 시켜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난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래요. 네가 네 스스로 사자라고 하고 여러 나라들이 너를 사자로 인정하고 힘이 세니까요. 사자로 인정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가 보기에는 너는 악어다. 큰 바다에서 튀어나온 악어다. 네가 가진 그 발로 네가 있는 동네에 물을 휘저어서 그냥 그 물을 어지럽게 더럽게 만드는 그 강을 더럽게 만드는 악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어는 그냥 악어를 표현하신 게 아니고 이 악어가 가진 속뜻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악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의미로 악어를 쓰는데 그게 언어 유희적으로 악어니까 이제 강에서 나왔다고 하고 발로 강을 더럽혔다고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런 평가를 가끔 내리기도 하고 막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겨우 악어의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그 악어를 이제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은 바다에서 그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들에 던지고 메마른 곳에 던져서 악어가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된다. 바로왕에 대한 애가로 정해진 오늘 말씀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바로왕의 멸망 소식을 들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이고 또 무시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의지한 것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멸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번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이 멸망한다고 하니 이제 애굽의 멸망이 임박했고 그 애굽이 멸망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보이는 것들 많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굳건하기도 한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남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인생을 건설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적용되죠. 애굽같이 흔들리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 바로왕도 아마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우리나라가 가진 국력과 우리나라가 가진 입지 조건과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만 믿고 까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다 후회는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바로왕처럼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거기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돌아선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다가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방향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연결되시죠? 죄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시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빗나가 있는 게 죄인데 그러면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애굽 왕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죠? 맞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죽고 끝나나요? 죽은 다음에 영원의 세계로 가나요? 영원의 세계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영생을 향한 삶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유한한 걸 의지해야 될까요? 영원한 걸 의지해야 될까요? 영원한 걸 의지해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유한한 걸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갈아치우고 또 의지하고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유한한 건 언젠간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영원한 게 뭐가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영원까지 남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해요.
물길도 변하고 산도 낮아지고 바람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산도 의지할 게 못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패망과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서 보여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겠죠? 우린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오히려 이 말씀, 이 패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칭찬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검증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여자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에는 멸망했고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이 화려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애굽의 바로왕이 겨우 들에 던져진, 물이 없는 들에 던져진 곳에 악어와 같이 변해서 삐쩍 말라서 죽고, 그가 사자일 때 비웃었던 새들이 그를 와서 쪼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로 전락해버릴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애가가 부를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애가를 부를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나의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일 아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가 아무 후회도 없고 아깝지 않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기뻐지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죽어서 그렇게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죠. 내가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늘 전하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아들을 접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라고 한 것은 살아있어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그것마저도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영혼을 바라보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 영혼을 붙잡는 이 삶이야말로, 더불어 영혼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삶에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오늘의 시간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없어 영혼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애굽과 바로왕의 몰락을 보며 한때 사자 같더라도 그것이 짐승의 먹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영원에 속한 것이 전부임을 저희들 깨닫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시간 보내며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보내드리고 내가 종말을 맞이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